안녕하세요.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직전의 복분자, 노력의 결과는 거짓이 없다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엄청 날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게 그까지가 자라서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이제 색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이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수학 직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력은 내일 들어오고요. 오늘 1부는 이제 아니가 좀 따겠죠. 예, 좀 많이 익은 것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복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배 과정을 보면요, 그 1월달, 2월달에 전지를 합니다. 이제 전지를 하고요. 전지를 할 때는 요 제일 위에 유인선, 요 유인선에서 10cm 놔두고 다 잘라 나갑니다. 예, 전지를 하고 아마 그 과정은 다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 남겼습니다. 전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그 줄기가 땅에서 휘무지형산으로 생긴 그런 그 모종을 수확합니다. 모종을 캐서 이제 그 주변에 단락하는 곳 이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배 관리, 뭐 약을 친다거나 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주를 한다거나 물주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꽃은 5월 초에 핍니다. 이게 아카시아와 같이 핍니다. 그래서 늘 벌이 하나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게 그 개화 중에 5월 4일부터 5월 7일 4일간 비가 와서 이렇게 비 오는 동안에 꽃이 핀 첫 꽃은 이렇게 말랐습니다.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만족할 수준은 되었다. 제가 생각한 그림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우측은 여기 지난해, 이쪽은 지난해 제가 일부 심은 겁니다. 더 추가로 심었습니다. 저기 고추를 심었다가 심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좀 잘 크고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이런 결과 보여드리고, 제가 다른 걸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측은 지금 고추입니다. 고추 고라니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울타리 망을 쳤다. 이렇게 Y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빠른가? 이게 너무 빨리 가면 이게 어지럽죠. 영상으로 봐서는 시각적인 것과 또 다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첫눈을 뽑는다 그러죠. 아주 먼저 긴 것들 대략 한 30kg 정도 벌써 따가지고 저 냉동고 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냉동고에. 저쪽은 블루베리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한두 폭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복분자 죽는 원인 이유 대략 한 10가지 제가 다른 영상에 남긴 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 죽은 게 100폭이 이래니까 아마 한 95% 이상 살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복분자 농사 지면 잘 죽는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골고리 잘 지금 자랐습니다. 골고리 이쪽에 한 골이 조금 중간에 좀 죽었어요. 여기 대략 한 20폭이 죽었는데 참 희한하겠지. 참 작업장 근처에 이렇게 잘 죽어. 이상하게 꼭 보면요, 이렇게 좀 폭이 좀 안 좋죠. 여기 좀 튀었습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제가 고를 좀 넓겠는데도 확실히 이쪽에 일조량이 많은 곳 이쪽이 많이 익었습니다. 많이 달리고 좌측과 우측 확실히 그 뭡니까 익은 정도 착가 정도가 다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다. 골과 골 사이가 너무 좁으면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도 지난해 심은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 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일 인력 들어온다고 지금 그냥 일단은 오늘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이쪽 우측은 지난해 심은 겁니다. 예, 좌측은 금년도 수확 3년차.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복분자는 1년 심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관리만 잘하면 계속 딸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심으실 때도 그 모종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밭에 거뭐좀 구입하시는 게 좋다. 복분자 그 죽는 원인 중에 병으로 죽는 것도 있거든요. 탄저병, 역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혹병, 이렇게 뿌리 혹병 그거는 전그 벌레가 가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잘 익었다. 그리고 이제 수형은 일자 수형입니다. 한 줄로 쭉 가면서 Y줄 했는 일자 수형인데요. 보통 뭐 Y자 수형, D자 수형 이래 가지고 있는데, 아, 제가 생각하는 건 일자 수형. 일자 수형의 장점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결과지들이 다 밖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순이 따기가 쉽다. 따기가. 이게 복분자가 안에 이렇게 헤집어 가면서 골랐다 된다면 가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들도 잘안 올라갑니다. 외국인들 할수 쉬우지만은 내국인들은 가시 찌르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두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 수형엔 이런 장점이 있다. 다 밖으로 돌출되거든요. 이 밖으로 돌출되도록 하려면 유인할 때 완전 부채살 모양으로 결과지 유인할 때 이제 여기에 다 따고 나면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줄기는 다 잘라내고 그 지난 그 5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이제 그 신초를 그 적심을 했는데요. 거기서 자라는 것들을 이제 유인을 합니다. 지금 요게 그때 자란 건데요. 자른 건데, 요런 순을 유인해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부채살 모형으로 제대로 펼쳐놔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제 유튜브 채널 복분자 재배, 아, 보면요. 대략 한 6, 70개 영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익으면요 하루 수확량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씩 골랐다는 것과 한꺼번에 몇 개씩 따는 건 다르거든요. 이제 이러면 따는 그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이 딴다. 요건 내일까지 두고 이제 내일 좀 수확할 건데, 이게 참고로 이렇게 완전히 하얗게 익은 색깔 나는 이런 분이 나는 것, 여기 다 익은 겁니다. 복분자는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면요 다 익은 것, 좀 익어가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은 크기가 다르죠. 요게 익으면서 블루베리, 뭐, 아로니아 마찬가지로 이런 베리류는 마지막 익을 때 확실히 굵어집니다. 제 손톱과 비교했을 때 씨알도 굵죠. 씨알도. 예, 이 정도로 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굵게 차이로 다 같은 개수인데 나중 수량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굵게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영농 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굵죠? 씨알 굵죠? 그죠? 제 손톱과 비교했을 때.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아이고, 길게 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분자 수확 직접 모습. 노력의 결과는 거짓이 없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수정 안된 거는 이것은 뭐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은 조건이니까. 예, 감사합니다.이 우측을 보여줬어요. 이 우측은 더 멋진데,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좌측과 또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논이고요. 옆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은 익음 정도, 착가 정도가 훨씬 다릅니다. 훨씬 많이 다르겠죠? 그만큼 이게 일조량. 저녁에 해질 때까지 여기 계속 빛이 들어오거든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씨알도 다르고, 아, 이건 벌써 마른다. 여기 수확 안 하면 이렇게 마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둔다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딸 때든 빨리 따야 되지. 이게 인력 못 구해서 놔두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